안녕하세요. CTS 선교 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김석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청해 주신 내 인생의 찬양곡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찬양에 담긴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야, 찬양이 가진 힘은 정말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매주 하게 됩니다. 시청 목사님, 오늘도 찬양을 들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찬양곡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트찬의 스페셜 월시팀이죠. 플레이트와 또 찬양 사역자분들 그리고 찬양 신청곡의 주인공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은 방송 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주시면 CTS 방송 선교사에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CTS 방송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송출될 수 있도록 전화 한 통 한 통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 주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신 찬양 그 신청곡들로요 아트찬의 문을 활짝 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찬양곡 신청 방법. 간편한 전화 신청. 02-6333-1003번으로 전화를 건다. 이름, 연락처, 신청곡만 말하면 신청 완료. CTS 기독교 TV 카카오톡 신청. 카카오톡 실행 후 친구 검색창에 CTS를 검색한다. CTS 기독교 TV를 클릭 후 우측 채널 추가 클릭. 채팅방 하단 메뉴에서 아주 특별한 찬양, 찬양곡 신청 게시글 클릭. 찬양곡 신청하기 링크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아주 특별한 찬양,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이번 순서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찬양 신청곡을 만나볼 텐데요. 찬양곡을 불러주실 강찬 목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을 기대하면서 찬양 신청곡의 주인공과 바로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학생이에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지금 도봉구 한일교회 다니고 있는 이혜령 집사입니다. 현재 네, 어떤 가오이,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한 강남 쪽에서 강남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좀 이제 맛있는 요리만 하는 그런 관계되는 좀 사치스러운 좀 그런 요리인데요. 가격도 네. 좀 있고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네. 3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와서 좀 제대로 하나님을 알자 가까이 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곳 가게를 다 정리하고 네. 여기 교회 가까운 곳으로 여기 이사 와서 이곳에 있는 분들께 이제 좀 맛있는 음식으로 좀 힘써 일하다가 좀 주님 도우심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딱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네. 좀 친분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개인적으로 네. 참 부끄러운 게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또 이사까지 하시고 했던 마음이 네. 너무 네.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집사님께서 어떤 찬양을 그 신청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찬양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랑 얼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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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찬양이죠.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찬양 신청하신 이유? 한쪽에서는 간절히 하나님 알고 싶고 또 한쪽에서는 또 방해꾼 사단이 온 힘을 다해서 저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더라고요. 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좀 알려주세요. 정말 알려주세요. 이제 그리고 부르짖던 중에 아까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한 게 CTS를 그러니까 늦은 밤에 목사님 네. 시청하게 됐는데 네. 그날 밤에 CTS 시청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처음이었어요. 그 감동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뒤로 뭐 뭔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네. 매일매일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기도대로 제가 낫고 네. 예, 뭐 디스크도 낫고 뭐 발 관절도 네. 낫고 병원에 네. 안 가도 네.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깜짝 놀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순 없다. 그러면 가자. 진짜 하나님께 가자. 이건 정말 다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 건데 왜 여지껏 못 버렸지 하고 이제 그때 이곳에 오게 됐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곳에 오게 돼서 이제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갔는데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 얼마나. 얼마나 예. 네, 근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삶이 그대로 다 표현돼 있어서 그냥 이 찬송을 들으면서도 또 놀랐어요. 네. 어떻게 이런 찬송이 있지? 하나님을 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맞아요. 다 보여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네. 이렇게 예수 안에 가다가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다 구원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마 네. 구원의 아멘, 통로로 네. 집사님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이혜령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전화 연결돼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의 신청곡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강찬 목사님의 찬양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연들이 다 있는데요. 오늘 그 사연들을 직접 만나보고 또 그 사연에 관련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간증이 있는 사연들과 찬양들이 더 많이 이렇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가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귀한 많은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CTS 방송 선교에 동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이번에 만나볼 찬양 신청곡의 주인공은 31살의 남자 청년입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한국 교회 청년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지 그렇죠. 저도 좀 그분에게 듣고 싶거든요. 네. 또 어떤 찬양을 신청했을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31세 청년 김한빈입니다. 저는 IT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청년부 회장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것들이 되게 설레고 그리고 끝나고 세련들과 같이 셀모임 하는 것들도 되게 즐거웠고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뭐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면은 이제 사회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왔던 방식들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식들과의 충돌이 있을 때 그런 사소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괴리감?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기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런 기회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죄책감이 많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아주 특별한 찬양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 기회를 간구하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저를 다시 돌아봐 달라는 그런 간구가 담긴 가사인 것 같아서 찬양은 이제 제가 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나 아니면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아니면 힘이 되는 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우리 한빈 청년이 함께 고민해주고 고백해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참 상처가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특별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은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배와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빈 형제님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20대 또 30대에 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설계를 하고 꿈을 펼쳐가는 그렇죠. 때인데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맞아요. 또 외면당하고 또 여러 가지의 비판과 공격을 당할 때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회복하시며 잘 뚫고 나가시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김한빈 네. 형제의 찬양 신청곡 다시 한번 김하은 자매님의 목소리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찾아온 생명의 피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
네, 이번 순서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올바른 국가관, 또 신앙관, 도덕관, 제대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총회장이신, 또 은평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신 심하보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아무리 많이 남겨주셔도요, 제가 다 읽고 다 기도해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음 놓고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여전히 건강하시고. 예, 그렇군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째, 네. CTS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CTS 모든 그 우리 시청자라 그래야지요. 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CTS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미디어 매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사명과 동력을 같이 해 주세요. 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총회가 설립되고 목사님께서 초대 총회장으로 추대되셨는데, 네. 굉장히 지금 바쁠 텐데. 네, 네. 그래요. 계속해서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 이런 목회자들, 교회들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저희 교단에 들어와서 같이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한 모퉁이를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원래 음악을 잘하셔요? 글쎄요, 음악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악기를 뭐 할 수 있는 게 하모니카를 아, 악기는 오늘 로컬 잘하는 게 아니고 좋아해요. 아, 그래서 많은 악기를 제가 만져요. 네. 왜냐하면 아직은 양손이 다 있으니까 가서 만지면 되잖아요. 네, 네, 네. 목사님 그럼 지금 하모니카 있으세요? 하모니카 있어요. 예, 가져왔어요. 그러면 네. 한번 저희들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아, 소리가 다릅니다. 이건 아무나 다 이렇게 해요. 한번 찬양 한 곡 들려주시죠. 그러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 좋습니다. 네. 1절만 할게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집 아이들 키울 때 잔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애들이 1절만 하세요. 1절만 하세요. 아, 잔소리도 1절 해야 되고. 그때부터 1절만 합니다. 특성도 1절 해야 되고. 네. 네. 야, 한 손으로 불기 쉽지가 않은데. 네. 아, 아니 이거 가벼워요. 네, 찬양 들으면서 많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전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참 은혜가 되네요. 네. 목사님께서도 아주 특별한 찬양 한 곡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곡을 나누고 싶어요? 찬송가 620장이에요. 그렇죠. 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가 네. 찬송으로 들어와 있죠. 예, 예, 예. 작년 그 2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 모이지 말아라, 비대면, 뭐 10명 모여라, 20명 모여라, 지하철 20명만 타라 이랬더라면 좋을 텐데 네. 예배만 10명, 20명, 뭐 10% 그랬을 때 우리 교인들이요 벽에 와서요 바깥에서 교회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울어요, 벽을 맞잡고 막 울어요. 그래서 아, 이 안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가장 귀하다, 가장 축복이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제가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불렀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보시다시피. 아니 이건 보나 보다시피가 아니고 듣다시피. 네. 네. 이 3절은 저희들이 같이 아 그래. 아, 그럼 너무 감사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심하보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찬양 청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보면 다윗의 시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는요, 단 하나도 시시한 찬양은 없어요. 뭐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를 때 엄마 아빠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찬양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걸 볼 때 서로 방송과 또 성도 간의 시청자들과 찬양으로 혼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나 할 뿐이지 같이는 못해요. 근데 찬양할 때는 텔레비전 앞에서도 같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아 이거는 팬데믹 시대에도 이게 가능하구나. 오직 말씀, 오직 찬양, 오직 복음을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다는 게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방송 아니겠는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전파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힘을 합쳐서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힘이 닿으면 그저 돈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2만 원이면 1분 동안을 내가 사장님 노릇할 수 있고 전파를 쏠 수 있으니까 외식 한 번 덜하고 커피 한 잔 덜 먹는다는 마음으로 하면 못할 사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TV CTS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고 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많은 참여에 있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안방 구석구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CTS 방송 선교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월 2만 원으로 복음이 담긴 CTS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동역하실 수 있는데요.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찬양 신청곡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찬송가 경연대회 결승 진출자이신 이진영 권사님과 또 찬양을 신청해 주신 주인공을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두 분 나누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찬송가 경연대회 결승까지 올라가셨는데 네. 그때 소감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네. 대상 받고 싶었을 텐데 자, 그 집사님께서 직접 나오신 우리 권사님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살고 계시고요. 63세이십니다. 김비량 권사님이신데요. 교회 어르신들부터 안 믿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교회로 모셔서 찬양과 율동으로 섬기는 실버 처치 리더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 실버 처치 리더. 아마 율동까지도 아마 가능하신 사역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을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로 좀 못 뵐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사역은? 네, 저희가 실버 처치를 운영하는 게 어르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는 게 와가지고 저희가 1년이 넘도록 네. 지금 어르신들을 못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오고 싶어 하시고 저도 또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저희 사랑의 찬양단을 생각하면 막 순간순간 울컥울컥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근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네. 그분들 만나게 되길 바랄게요. 네. 자,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청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곡이에요? 네, 더러운 이 그릇이라고 잘 모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네. 잘 몰랐었는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제가 가끔은 신청곡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연습해서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신청곡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해서 불러드렸더니 와, 어르신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예, 그 이후로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서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CTS를 통해서라도 어르신들을 만나 뵈라고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 권사님께서 그분들 너무너무 뵙고 싶잖아요. 네, 너무 이 시간에 뵙고 싶어요. 우리 네.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사랑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안교회 실버 채취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뵈서 정말 뵙고 싶은데 어르신들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계시다가 저희 실버처치 시작하면 막 달려오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어르신들 모두 사랑하고요. CTS도 사랑합니다. 네. 대답할 뻔했어요. 이게요. 실버처치에 가면 같이 실버 처치, 실버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딱 보니까 강사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딱 강사세요, 진짜. 네. 네. 우리 김미량 권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로 청해 네. 듣겠습니다.
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요. 또 가정 가운데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전파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 CTS를 통해서 구석구석 안방까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후원으로 동력할 때 그것은요 생명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월 2만원으로 방송 선교에 동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다음 찬양 신청곡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네. 찬양 신청곡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분들은요 아트창 오늘 이 출연을 위해서 경북 경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세요. 멀리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양준모 집사님과 우리 최수연 전도사님 가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아이들이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아이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첫째 아들은 6살이고 네. 이름은 양희찬이고요. 오. 둘째 딸은 네. 3살이며 이름은 양희영입니다. 오, 안녕 반가워요. 아주 예쁩니다. 아이들이 일찍 와서 네. 시간 내내 그러니까요. 뒤에서 아주 예쁘게 잘 놀아요. 맞아요. 아주 사이도 좋고. 한창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지는데 많이 힘드시죠? 키우는데 또 두 아이 모두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참 힘들 것 같은데 좀 어떤 사연인지 좀 나눠주십시오. 네, 두 아이 모두 8개월 만에 31주 1.4kg로 30주 1.2kg로 태어나 미숙아로 태어나 폐가 좋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네. 현재 눈도 안 좋은 상태이며 특히 둘째 희영이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이며 기관지 폐이 형성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혈관증으로 알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너무 너무 이쁜데 또 그런 아픔이 있으세요. 이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참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또 출산할 때도 힘드셨다고요? 또 어떤 네. 힘든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힘들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네. 두 아이
전부 다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었지만 첫째는 아, 네. 태반 조기 박리로 잃을 뻔했고 둘째는 제가 임신 중독으로 와서 아이고. 심장 정지가 2, 30분이 와서 하늘나라로 갈 뻔했지만 네. 네, 그래서 저 그래서 출산과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미 힘든 과정이 있었네요. 네. 하늘을 갈 뻔했지만 저희 둘째를 포기하라고 하였으나 모두 네. 아이를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아, 네.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도 또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네, 가족 주제곡과 같은 찬양이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어떤 곡인가요?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어, 그러시군요. 이 곡을 특별하게 신청하신 이유가 있나요? 뱃속에서 아이를 잃을 뻔했던 순간이나 인큐베이터에 있을 순간이나 그리고 지금 많이 현재 아이들이 많이 아플 때 저희 가정에 물질적으로 힘들 때 이 찬양을 듣게 되는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일어나 그러라라는 가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그래서 힘이 되었습니다. 네. 첫째 찬양. 아이가 네.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자장가로 불러주어서 지금은 흥얼거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찬양 가사 그대로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제목 참 많으시겠지만 또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